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. 잡수합니다. 자, 오늘은 이 꼬량주에다가 양장피 팔보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, 아, 간만에 좀 라이브 켜가지고 소통하면서 녹화도 같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역시 양장피는 게자소스. 자, 이게 너무 많이 뿌리면 또 매워서 못 먹어요. 양장피. 아, 잠깐 소리. 지금 뭐야? 아. 묘한 그 향이 있어요. 달달한 묘한 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 잔 해볼까요, 여러분들? 에? 수아사. 쫙 타고 들어가면서, 아, 내 위가 여기 있고, 아, 내 장이 이쯤에 있구나. 어우, 일단 식도부터. 자, 이거지. 고기, 해산물, 해파리 냉채. 채소 거기다가 딱 이 겨자 소스. 아, 맛있네. 어, 여기 괜찮네. 또 한번 나중에 가서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. 요 정도 가격에 주는 안주 컬이면은 사실 요약고 한 2만원 정도 선이면은 저는 요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맛있어. 한 잔 더 해볼까요? 아, 맑고 고운 소리. 아, 이번에는 팔보채에다가. 아, 아무튼, 아, 자, 쏴서. 야, 어떻게 이런 맛을 좀 내지? 진짜 신기한 게 해물, 채소, 아, 이런 것들 골고루 배합해가지고 딱 웍에 불맛나게 딱 돌려서 살짝 전분 넣어서 좀 육수 있게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, 아, 팔보채랑 양장피 중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는요? 아, 어렵습니다. 두깅님. 저 질문이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술 한잔 할 때 안주로는 양장피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, 식사, 밥이랑 해가지고 같이 먹기에는 이 팔보채가 더 나은 것 같고, 예,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아, 여기 좀, 잠깐만, 하나 아쉬운 게, 원래 이 팔보채, 죽순 같이 해가지고 딱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? 근데 여기 아쉽게 죽순이 없네. 지금 이 시간에 죽순이는 나이트를 가야, 아, 죄송합니다. 자, 30만에, 구독자 30만이 됐는데, 이런 쓰레기 같은 드립을 날리고 있네요. 죄송합니다. 아. 나, 나 이건 되게 진짜 밥이 땡기는 맛.
사사. 사자. 아, 맛있어. 이게 맛이 여러분 혹시 고깃짬뽕이나 옛날 짬뽕에 양배추 같은 거랑 이렇게 좀 양파 채 딱 썰어가지고 가늘게 해가지고 들어간 그 짬뽕 고깃짬뽕 같은 느낌인데 채딱 해가지고 그 썰어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딱 짬뽕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건져서 드시는 거좀 맛있고 재밌잖아요.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양장피 한번. 네, 아. 아우. 여보, 그 치킨 혹시나 지금 먹고 있으면 미안한데, 나저 혹시나 시간이 잠깐 한 1분 정도만 나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여기다 좀 부탁해요. 응? 아, 남편 돈 벌고 있잖아. 예. 막 그냥 뭐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갖고 옵니다. 이거 원샷 해버릴 거니까. 응? 자,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아유, 참 방송이잖아. 아, 여인이 또 이런 것도 해줘야지, 또.
자, 여러분들 저 촬영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 또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또 했네요. 저도 그에 맞춰가지고 해트트릭을 할까 하다가 보량주가 오늘 제가 사온 게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아휴 딱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되는 게 되게 아쉽습니다. 네. 아유 사자. 아우. 아이 고량주를 하나 더 가면 좋겠는데 고량주가 지금 사는 게 없어가지고 아쉽게 여기서 좀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고 다들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전 더 다음 라이브 때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